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제가 어디 갔냐면 지리산 인근 야산에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희소하고 우리나라에서 보호종인 친구를 자연 생태에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해보려고 이쪽에 왔는데요. 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네 우리 만천 곤충박물관 관장님이랑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만천도 혼자 하기 힘든 오늘 것은 바로 딱정벌레입니다. 제가 오늘 잘 몰라서 오늘 관장님들 철싹 붙어서 가려고 합니다. 올라가서 스토리도 들려드리고 채집하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바로 매치기 이렇게 야밤에 산에 오는 것도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저 31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아. 나도 사실 야생에서 채집해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사실. 아 진짜 한 번도 없으세요? 조사는 많이 했는데 항상 이상하게 실패한 그런 종입니다. 근데 민님은 제가 민님이라고 해도 되나요? 아 네네. 민님은 요번에 상제 잡으면서 보셨다면서요? 저는 이제 얘네가 네. 국지적으로 서식하다 보니까 네. 얘네가 모여 살아요. 모, 아 진짜요? 네. 아. 그쪽에만 살다 보니까 네. 컵에 항상 들어오는데 걔네들은 이제 놔주고 상제만 이제 잡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우리 민님이랑 우리 관장님 믿고 떠납니다. 여기 뭐가 이렇게 부러져 있나. 아, 비가 많이 와서 뭐 발견했나 보다. 뭐예요? 멋쟁이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까 폭탄 이런 거 좀 봤는데 야, 귀엽다. 얘는 약간 지리산꺼치고 밝네요 색깔. 아하. 어, 사라져? 원래... 우와, 안녕. 왜 사라져? 채집해야지.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채집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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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시 다시 고용.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 걱정이 커요. 사실 딱정벌레는 비가 오면 더 좋아요. 그렇지. 아, 그 지렁이 같은 거 많이 나오고 하니까요. 지렁이랑 달팽이. 달팽이가 주식이거든요. 네. 비 오면은 뭐 딱정벌레는 비랑 상관없어. 개인적으로 이제 비 맞아서 비 때문에 맞아 죽는 애들 곤충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진짜 비가 폭우가 와도 네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뭐 꼭 터질 것 같아. 예. 전문가분이 계십니까? 딱 그 위치를 가는 거야 지금. 아직 더 가야 되나요? 아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아. 피부가 약간 누베지긴. 와 연기 났어. 뭐야 이거 그냥 장인 중에 그냥 딱정벌레 장인. 야 오늘 민님이랑 와서 든든하네요. 근데 민님이 진짜 상징홍단이니 뭐니 모든 딱정벌레를 많이 잡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딱정벌레는 우리나라 건 거의 다 잡았죠. 아. 어 이거 뭐야? 어? 어? 이거 아, 저 여거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와! 와 찾았다. 오, 야 역시. 야 근데 잡으면 안 되잖아요. 잡으면 안 되죠. 온도 있어. 와 이거 나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잠깐만요. 따라가야겠다. 너무 빨라요. 와 지금 정부르님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원조롱박입니다. 와 진짜 와 간다. 보기 엄청 힘들어요. 야, 저 아니, 사진 좀 잠깐 잡아줘 좀. 일단 괜찮아. 어차피 놔줄 거니까. 네. 네. 살짝 잡아줘. 살짝만 촬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네. 와 이거 나 저 처음 봐요. 와, 나도 처음 봐. 실물은. 네. 나도 실물은 처음. 아 왠지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못 잡겠어. 설마. 언제 안 돼. 어 뭐야? 깜짝이야. 내일 알았어. 아 이러니까 있구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야 이게 먹이가 먹이로 되는 게 많으니까 얘들이. 야. 야. 야 거미도 있고 뭐. 여기가 식생이 아주 좋네. 아 주렁이 많이 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사는구나. 이 지역에 주로 모여있다 이거지? 네 그렇죠. 아하. 와. 살기 좋은 식생이에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고도 이런 데 사는구나. 제가 곤충 생활은 많이 했지만 이렇게 보호종을 발견한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었는데 yeah. 오늘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빨리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았어요. 딱 이 자리는 이 자리에 아 진짜 딱 이 자리구나. 자, 자, 잘 가라. 아 진짜 잘 가라. 뭔가 아쉬우면서도
글로 가면 안 돼. 오스프로 들어가야 돼. 사장님을 찍고 있습니다. 안녕. 글로 가야지 산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살 수 있어 너는. 자, 잘 가. 사라졌어. 야, 진짜 오늘 오늘 진짜 오기 잘했어요. 진짜 비 올 것 같아서 사실 올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사실 얼굴 볼 겸 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볼 줄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목표물을 바로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하산해서 이제 다음날 다른 거를 찾으러 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곳 다니시다 보면은 혼자는 절대 다니지 마세요. 오, 여기 뭐 있다. 발견! 사장님 여기 뭐 있습니다. 아, 이 친구 그거네. 고려줄인가? 줄딱인가? 예, 고려 아니에요? 고려? 아, 고려네, 고려줄이네. 예. 아, 냄새, 아. 진짜 냄새 너무 심해요. 자, 우리나라에서 좀 흔한 종인데요. 이 친구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다 보면은 공통적인 성향이 있어요. 물려고 하고, 턱이 날카롭고, 전체적인 체형 비슷하죠? 좀 약간 냄새가 나는, 약간 노린지처럼 냄새를 내뿜는 그런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만지시면 꼭 손을 씻으세요. 조심해야 돼, 이거. 네. 얼굴에 이거는 진짜 따가워요. 사장님, 이것도 잡아가세요? 아니. 어? 아니. 야, 넌 운이 좋다. 걔는 맞아. 안녕? 가라잉. 야, 진짜 오늘 여기 와가지고 좀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진짜 얼떨결에 이런 곳이 있는 겁니다. 뭐 먼지벌레부터 이렇게. 왜요? 뭐가 나왔어요? 네, 오! 우리가 찾던 홍천산 멋조롱박입니다. 멋조롱박이에요? 얘가? 네, 네, 네. 그냥 순수 멋조롱박이에요? 5종 네. 멋조롱박입니다. 와, 와. 아. 와, 이쁘다, 얘. 아, 근데 이거는 좀 개체수가 많지 않아? 아, 얘는 사실 많죠. 우리나라 조롱박 중에 제일 흔하죠. 네, 네. 전문가하고 와야 돼, 이런 것도 좀. 오, 야, 이거 제 손에 올라왔어요. 난 잡았어. 야, 야, 보호종이야, 이거. 괜찮아, 그 정도는. 뭐. 여러분들, 그 멋쟁이 땅청벌레랑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멋조롱박 땅청벌레라고 보호종인 친구입니다. 체형적인 것이 좀 얄쌍하고 좀 다른 체형을 가졌거든요. 제가 사진 첨부 해드릴 테니까 비슷한 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종 2급이에요. 다르죠. 왜요? 똑같은데. 와, 또 나왔어요? 똑같잖아, 아까 그거랑. 색깔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이게 뭐야? 네, 이게 윤조롱박 딱정벌레 스쿼트입니다. 오! 아, 진짜요? 네. 뭐래, 이거. 오야, 내 손이 안 올라. 잡으셔도 돼요. 얘는 보종이 아니라. 아, 진짜요? 네. 이거 그거죠? 찍으셔도 됩니다. 아, 나 순간 그건 줄 알고. 아니, 아니.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크기가 그건데. 어, 크기는 진짜 멋조롱인데. 진짜. 머리가 얇고요. 찡이라면은 머리가 얇고, 멋조롱은 요 등갑 무늬가, 등 이 점혈이 되게 좀 발달이 잘 안 하는데, 얘도 크기가 좀 작아서 발달이 안 했는데, 원래 그물 문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종이에요. 와, 진짜. 사장님. 또 예쁘죠? 어, 사장님, 이거 뭐예요? 보내줄? 벌 하나. 아니요, 벌로 채지 마세요. 나방에. 뒤에 벌레, 이쪽에는 벌레가 있어. 아, 그러니까 이게 버섯 먹는 벌레가 있어요. 아, 이거 맞아요. 야, 신기하다. 얘 이름 까먹었어요. 버섯벌레일 수도 있고. 그 귀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버섯 먹고 자라는 그런 거 귀한 거 있는데 이름 까먹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얘네는 버섯벌레류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딱 파먹고 불판한데요. 와, 어디 장수풍이 갔어요? 아하. 아, 장수풍이다. 제가 이것은 뭐야, 이거. 이것은 뭐야. 아, 지금 장수풍뎅이가 지금 등알을 키자마자 날라왔습니다. 아, 이거 신기하겠다. 이거는 불나방 종류라고 하는데요. 오, 되게 신기해요. 야, 오, 뭐야? 짝짓기예요? 야, 제가 잠깐씩 볼일 보고 왔는데 장수풍뎅이가 수컷이 날라왔네요. 근데 이 녀석도 앙컨한테 바로 달려드는 이 성욕이랑 먹성 뭐 이런 걸 참을 수 없는 종자입니다. 네, 실컷 그래 해. 아, 진짜 이 친구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역시 등하하면은 나방 종류가 많이 오는데요. 이 친구는 순 백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도 불나방과라고 합니다. 와, 이 친구 여러분들, 이 친구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 친구는 유일하게 채집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다음에 보시면 알 겁니다. 뭐가 왔어요? 산불새. 와, 오랜만에 본다. 야, 잡을까요? 와, 산불새 카누스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영롱하죠? 무당벌레 부치라는 친구도 와줬네요. 방가르. 어이, 사라졌다. 그리고 날개띠 좀 잠자리로 날라왔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근데 운을 다 쓴 것 같습니다. 초반에 왜 벌레가 안 날라와? 뭐야?